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잠시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이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했다가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동료 평가에서 빵점을 받아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가리키면서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느냐? 남의 가죽을 그렇게 벗기다가 자기 손도 피칠갑 될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개인 사당을 만들어서 다음 당권을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홍영표가 격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표현을 자제해달라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영표가 자제, 자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욕설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듣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반이재명파가 나서서 이번 공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사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문재인과 갈라서서 이재명 혼자 무슨 선거를 치른단 말이냐? 임종석을 중성동갑에 공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박홍근이 나서서 200석 얘기를 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이나 할수 있겠느냐? 임종석건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잘못하면 모두 공멸한다. 송갑석이도 나서서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명문 정당이 아니라 이제 멸문 정당이 됐다. 문재인과 이재명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듣고 있었고, 의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당무에 참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재명은 이제 갈 때까지 간다라는 식입니다. 이재명이 다음 당권을 차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총선에서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어도 당권을 차지해야 하고, 이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훈이 오늘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선언을 하겠다. 아마 설훈은 오늘 박영순 의원과 함께 이낙연 당으로 합류할 것이다. 빠르게 합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울산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상헌 의원도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탈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헌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이 이상헌 지역구를 북구입니다. 그걸 진보당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홍익표도 오늘 의총이 있고 난 다음에 백브리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표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의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거구 획정 부분, 오는 29일 결말을 짓겠다.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용역을 줬던 그 여론조사 업체, 이 불공정 여론조사 업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홍익표 이야기는 충분히 해명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 해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한다.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온 건 사실이다. 또 앞으로 이 경선에서 이 여론조사 업체는 제외를 시킨다라고 했고요. 홍익표는 지금 수습을 해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그러니까 임종석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어떤 뭐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고민정이 최고위원을 사퇴한 부분도 철회해 달라. 고민정, 이게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것이니까 고민정이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철회해 달라. 뭐 이렇게 지금 홍익표로서는 수습을 해보겠다라는 아직까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이재명 쪽에서 집단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연대라는 이름으로 집단 행동을 하고 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재명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은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민주당 공천을 지금 사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게 오늘 홍영표가 폭발을 했는데 이 공천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처럼 이런 식의 공천을 하면 과거의 전례에 비추면 난장판이 됩니다. 뭐 폭행이 예사로 일어납니다. 이뭐 당의 사무집기 다 때리 부수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는 이유는 이게 감정적으로도 격해질 수가 있고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뻗대는 것, 그 배경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민주당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많은 정치 자금, 이 당 운영 기금, 국고 보조금들입니다. 이 돈을 다 포기하고 탈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거 포기하고 탈당하려면 하라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여기에서 주로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런 공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보입니다. 하나는 참고 수긍을 하든지, 또 하나는 조용히 탈당하든지, 이 무소속 출마 또는 제3당에서 출마를 하든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완전히 개판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탈당해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사정할 정도로 완전히 깽판을 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런 뭐 육체적 충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홍영표가 오늘 육체적 충돌 그 앞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많이 이제 탈당은 뭐 계속 러시를 이루게 될 테고 집단 행동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궁금한 점이 문재인의 입장은 과연 무엇일까? 임종석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 임종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지금 송파갑으로 가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건데 임종석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임종석이 문재인과도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은 계속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해찬도 이재명에게 임종석만은 구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과 완전히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해찬의 판단인데 이재명이 거부를 한 거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개딸당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해찬도 필요 없다라는 식이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도 생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의 어떤 뭐 앞날에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죠. 이재명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협의하고 난 다음에 임종석이 앞으로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의 이런 공천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은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한다. 이재명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자신의 사익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기준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이 공천 이걸 사천을 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천을 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데 말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런 말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이 살 길인가?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고 자기 측근들, 변호사들, 대장동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는 길일까? 그 부분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묻고 있는 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한다. 오늘 박홍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00석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처럼 아직도 계속 추격하는 입장이고 따라가는 입장이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총선에 임하면서 이 민주당이 완전히 갈라지는 이 분당 사태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